자, 다음 토트넘입니다. 토비 알더베르트 앤 얀 베르통입니다. 예, 여기 뭐 안정적인 수비를 자랑하는 팀인데 지금 점수 쓱 봤는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아주 평균적으로. 대인 방어. 8. 저는 9. 9. 네. 아주 세게 줬네. 네. 하, 토비도 잘하죠, 사실. 토비 정말 잘하죠. 네, 힘 좋고. 근데 느낌이 지난 시즌이 맥스였던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토비가 이번 시즌에 아, 초반에 부상이었던 것도 있는데 이 제가 봤을 땐 포체티노 감독이 나갈 선수기 때문에 포이스나 다빈손 산체스도 최근에 부상이긴 합니다만 이들을 좀 더 기회를 주는 느낌이 있지 않나. 그리고 딴 생각 나죠. 왜 나지? 집중 못 하지. 못 하죠. 이게 지금 이종 얘기 지금 뭐 하루 이틀 얘기입니까? 1년 전부터 거의,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입지로잖아. 네, 그러면은 집중 못 해요. 선수들 이적 때문에 이렇게 한번 되면은 선수도 사람이야. 집중 못 해. 여러분이 어디 뭐, 이게 뭐 사무실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막 전화 와가지고 야 우리 회사로 와라 뭐 하라 그러면 야 연봉 올려줄게 집중 안 되잖아. 안 되지. 싱숭생숭. 선수도 안 돼. 선수 그게 안 돼.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 제공권 8. 저도 8. 그렇습니다. 베르통은 사실 키가 저는 이게 제법 189밖에 안 되나? 더 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베르통은 좋은 선수예요. 네. 토비는 뭐 좋은 거 다 아실 거고. 콤비네이션 9. 저도 9. 일단은 뭐 벨기에에서도 같이 뛰는 벨기에 듀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확실한 콤비다. 둘 다 안정적으로 이 역할 배분도 잘 돼 있고 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주는 선수니까. 그다음 안정성 8. 저는 9. 9. 그럼 네. 왜 8인가요? 그냥 8이면은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 9면은 대단히 안정적이다. 아, 그건 너무 높다. 10이면은 무결점. 아하. 얘네들 막 얘네들하고 수비하면은 그냥 너무 안정적이어서 막 잠들 것 같아. 아, 예. 막 이런 느낌. 근데 이거 8 정도면은 높은 점수. 저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비를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아, 최근에 좀 그런 느낌이 네, 좀 있죠. 그래서 네. 기억이 없어요. 아, 그래. 이번 시즌의 기억이 좀 뭔가 스탯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걸 봤을 때 느낌. 아, 최근에 어땠지? 이런 느낌적인 어떤 그 점수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숫자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럼 재미가 없잖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취향이 또 들어가야 재밌는 거니까. 네. 네. 다음 마지막 빌드업 능력. 7점. 저는 8. 8. 저는 이 네. 베르통원의 빌드업이 꽤 괜찮다고 보고 토비가 생각보다 전방으로 뿌려준 롱패스가 제법 좋죠? 좋아요. 네. 근데 역시 형 얘기대로 좀 못 나오는 게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줄어들어서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게 있지만 됐을 때 토비의 롱패스나 베르통원에 찔러주는 패스. 아약스 출신들이 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 좀 찬다. 네. 저는 8. 형 평균이? 8점입니다. 저는 8.6. 저보다 좀 높아요. 좀 높아요. 네. 그 다음. 사실 이 두 팀이 약간 문제거든요. 아, 문제야.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저도 좀 낮아요. 네네네. 네. 일단 소크라티스 앤 무스타피입니다. 네. 슈코드란 무스타피와 소크라티스 대인방어 8. 저도 8. 아, 네. 저희 8 중에 7.9가 소크라티스 겁니다. 아, 그래요? 무스타피는 0.1이에요. 네. 무스타피는 정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군요. 무스타피를 빼면 9로 올라갑니다. 네. 0.1이지만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무스타피 얘는 보기라가 이렇게 애가 좀 비리비리한 느낌이고. 아니, 무스타피 보면은 뭔가 안정적이지가 않아. 아, 전혀. 그냥 뭐랄까? 그냥 공이 거기 있어서 수비 아니 공격수가 거기 있어서 그냥 뛰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생각을 하면서 수비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 위험 지역에서 파울 무지하게. 근데 맨날 한 다음에 삑 불면 막 이러는 게 이거구만. 아, 그래요? 크게 수염 이렇게 나가. 이거 앙탈 아닌가요? 야, 난 그저 앙탈 부려. 네. 재수없어.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제공권 들어가죠. 제공권. 네. 7. 6입니다. 6. 그럴만합니다. 왜냐면 키도 사실 좀 작고 저는 이것도 소크라티스 덕이다. 무스타피 때문에 점수 까인다. 네네. 소크라티스 아스날 팬들이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런 전투적인 수비수가 아스날에 없었어. 옛날에 솔 캠벨 어떤 툴의 갈라스 이후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크라티스가 사실 되게 전투적이잖아요. 그 느낌 확 사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스타피 까먹고 콤비네이션 6. 전 7. 7. 네. 이 중에서 6.9가 소크라티스 겁니다. 야 그러면 씨발 이거 빼 무스타피를 빼고 싶었어. 네. 소크라티스만 하면 점수 올라가.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저는 로폴딩 홀딩을 하고 싶어. 아 근데 홀딩이 큰 부상 당했잖아요. 네. 근데 지난 시즌 완전 똥이었잖아. 똥이었지. 사람 됐죠. 들어가기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한 거지. 네. 그만큼 무스타피가 불안정하다. 그렇습니다. 안정성 7. 저는 안정성이 6. 아, 안정성이 6. 졸라 불안하다. 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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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소크라티스가 혼자 8인데, 무스타피가 마이너스 2를 까먹었습니다. 솔직히 6 줬다가 7 줬어. 아, 그래, 그러네.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아,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위에 점수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나, 봐봐, 지웠다가 7 줬잖아. 그러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빌드업 능력. 6. 저는 7.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내가 왜 6 줬다가 7 준 줄 알겠다.
아니, 딱 보니까 내가 맨유를 이게 준 거야. 여기에 비교했구나. 아, 여기보단 얘가 높지 않나? 아, 해가지고 이렇게. 아, 그럴 수 있지. 1점을 더 올렸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평균 점수 6.6. 저는 평균 7. 7.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실 앞에 네 팀은 그래도 수비적으로 단단한 느낌이 있는 팀들이에요. 루이즈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지만, 그런데, 맨유랑 아스날은 사실 수비적인 이 믿음을 못 주죠. 믿음을 주는 팀들은 네. 아니죠. 솔직히 다 갈고 싶을 거야. 팬들 다 내보내고 싶을 거야.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스몰링과 린달레프 맨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인 방어 6입니다. 저도 6. 아. 왜냐하면 순식간에 놓치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 나는 얘들 보면 그냥 뒷공문이 보면서 쫓아다니는 걸 더 많이 본 것 같아. 린달레프도 그랬고 스몰링도 그렇고 그 스몰링도 어떨 때 잘할 땐 또 되게 괜찮아요. 근데 불안불안하잖아. 불안하지. 김주환이. 불안하죠. 네. 네. 머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머리가 어떻게 됐지? 유사한 게 하잖아.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별로야. 네. 그렇습니다. 다음 제공권. 8. 전 7. 7. 네. 사실 스몰링이 키 제공권 좀 있어. 따요. 힘도 있고. 힘은 있어요. 그리고 이 짬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 펠라인이 있으니까. 네. 뭔가 좀 도움을 받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콤비네이션. 7. 저도 7. 네. 스몰링이 린더 콤비네이션이라는 게 뭐 잘할 때 콤비네이션도 있고 못할 때 씨발 발광하면서 아예 그냥 둘이만 엉쳐가지고 하는 콤비네이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안정성. 6. 아, 저 6 줄까 하다 7을 줬거든요. 근데 안정적이지 못하죠. 네네. 그래서 저는 스몰링과 린델러프가 6인데 네. 소크라티카 무스타피가 또 6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맨유보다 아싸리 낫다. 낫다. 그래서 1점 올렸어요. 아하, 어떤 네. 이유인지는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만고만하다. 네, 근데 아우 맨유 팬들 얼마나 불안할 것. 이거는 얘 둘 다 아니야. 네, 좀 그런 건 둘 다 아닙니다. 네. 저는 오히려 기복이 있어서 그렇지. 하, 그것도 진짜 아닌데 바이가 나. 아, 그러니까 바이가 사실 되게 튀어나가는 수비를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게 있어서 그렇지. 저도 사실 스몰링이랑 바이가 낫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네. 근데 이미 제가 봤을 때 무리뉴는 바이가 얘네보다 미치야. 바이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공공하게 했었어요. 나왔고 바이도 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타 팀이랑 링크가 나는데 타 팀 링크 나는 데가 북런던이에요. 토트넘이랑 아스날이랑 나요. 그래서 바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오면 오히려 땡길 수도 있지. 그렇지. 네, 무스타피보다 낫지. 훨씬 낫지. 네. 네. 안정만 찾는다면. 안정을 찾는다면. 아, 근데 이게 진짜 무리뉴 감독 얘기하면 선수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 선수의 기복도 난 감독의 탓도 있거든. 그럼요.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불안한 거야. 그래. 그냥 욕먹고 뭐라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있잖아. 적당한 긴장감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프로 선수라면. 아무런 주전 경쟁을 하지 않는 선수라면 그건 오히려 나태해질 수 있으니까 이 긴장감은 줘야 되는데 선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 나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적당한 긴장감 좋잖아. 근데 또 감독의 역할은 뭐냐면 너무 긴장을 했을 때 풀어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 말이야. 떨어뜨려줘야지. 네. 이 수준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감독 아니에요. 근데 실력은 있는데 좀 못하는 선수들이 지금 몇몇 있어요, 맨유가. 네, 맞아요. 자기 기량을 못 보여주는 선수들이. 이런 선수들이 나가서 대표팀에 가면 갑자기 잘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무리뉴 밑에서 성공하는 선수들은 보면 정말 강인한 멘탈을 가진 선수들이죠. 네. 예전에 첼시의 램파드, 존 테리, 드록바 이런 선수들 아니면 질라탄, 마테라치. 근데 약간 여리여리한 선수들이나 최근에 좀 젊은 선수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런 감이 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빌드업 능력. 빌드업 6. 전 7. 7. 네. 린델레프가 공을 못 차진 않으니까. 야, 전체적으로 7점 주면서 점수 총합 점수는 낮지만 뭔가 이제 맨유 팬들의 비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딱 적당한 점수를 줬네요. 보니까. 네. 그건 뭐죠? 아니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딱 보니까 딱 점수를 보니까 아닌데요. 다 7777 하면서 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네. 그런 거. 난 6이 세 개나 있는데. 형이랑 형 저랑 비슷해요. 평균 6.6이잖아. 그럼 몇인데요? 6.8. 이러면은 회사 분야 안 분야의 차이에 6.8, 0.2 차이면 크죠. 네. 뭐 회사 입사 시험 보셨어요? 아, 그건 아니지만 네. 그러지 않을까요? 학교가 달라져요. 네.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조합 순위 네. 매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원영 1등은 반다이크 조그맨스입니다. 저도 반다이크 조그맨스 1등입니다. 네. 2위. 2위는 스톤스 라포르트. 저는 2위가 토비엔 베르통. 아, 토비엔 베르통. 네. 네. 저는 3위가 스톤스 라포르트예요. 저 공동 2위예요. 아, 똑같구나. 네, 점수가 똑같네요. 네, 8점, 8점. 네. 저는 존 스톤스 라포르트가 3위고 2위가 토비엔 베르통원인데 점수 차가 0.6점 차. 네. 뭐 크게 나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4위. 루이즈 루디거. 저도 4위가 다비드 루이즈 안토니오 루디거. 네. 5위. 또 똑같아요.
아스날과 맨유가 똑같습니다. 저는 5위가 소크라테스 무스타피고 6위가 스몰린 린델레프인데 그러면은 형이 뭐 아스날보다는 높게 줘야 된 좀 적게 줘야 된다고 그러면 총합은 비슷한 거네. 총합 비슷하네요. 아하, 네네네. 네. 근데 사실 크게 봤을 때 대동소이하다. 형이랑 저랑 똑같다고 그렇지,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반다이크 조그매즈가 확실히 가장 안정적이어 보이고. 그러니까 고매즈가 너무 컸어. 너무 잘 컸어.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냐. 작년에 진짜 좀 불안했었는데. 그치. 이 로브렌 생각도 안 나. 아 무슨 로브렌. 네, 그러니까. 나죠. 네. 그리고 토비랑 스톤셀 라포르트 같은 경우에 둘 다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첼시, 그 다음에 아스날이랑 맨유는 역시 불안하다. 아 얘들 바꿔야 돼. 네. 네. 특히 나는 이 맨유. 맨유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서 답답합니다. 딱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미로 여기서 그냥 섞어봅시다. 한 팀 상관없이. 팀 상관없이 한 두세 조합만. 어디가 최강일까? 일단 반다이크는 들어가고 저는 반다이크 앤 토비 토 반다이크 앤 토비면 끝난다. 진짜 퍼디난드 그 느낌 난다. 퍼디난드하고 퍼디난드 흑인이었지? 반다이크 약간 그 느낌 나죠? 토비 걔 누구야? 그 누구야? 비디치. 내가 봤을 때 토비하고 반다이크면 그 느낌 난다. 진짜 터프하고 그런 느낌. 저는 반다이크 앤 류디거. 류디거? 네. 에이, 류디거는 아직 좀 더 보여줘야지. 저는 다, 저는 반대편 류디거라고 싶습니다. 네. 최근의 폼이라면, 네. 류디거가 조금 더 동물적인 그 수비를 보여주지 않나. 아. 그럼 반대편 류디거 빼고 두 번째 조합 한번 해보자. 그 다음 하라면, 네. 둘 다 빼야 돼. 둘 다 빼야지. 그러면, 전 토비 앤 라포르트. 토비 앤 라포르트? 네. 아, 나쁘지 않네. 나는 스톤스 앤 고메즈. 아. 이 패기, 젊은 패기. 아, 내가 볼때 15년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잉글랜드 콤비가 될수 있어요. 그렇지, 수 그렇지. 네네. 네네. 그 정도네요. 그 정도로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와, 반다이크 토비. 반다이크 토비? 너는? 저는 반다이크 류디거. 반다이크 아, 반다이크는 류디거. 동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재미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다음 포지션 할게 남았나요? 그럼요. 뭐가 남았죠? 중앙 미드필더도 남았고, 최전방 공격수도 남았고, 윙어도 남았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또 최전방 공격수 꼴찌 정해져 있네요. 네. 루카쿠요? 모라타죠. 모라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어 나 진짜. 아예 잊고 있었어요. 루카쿠와 모라타. 아 근데 그... 루카쿠가 낫지 그래. 그래. 루카쿠한테 미안하다 내가. 네. 미리 예고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모라타 꼴등입니다. 다음 주간 포지션도 기대해 주세요.